자, 들어갑시다. 아까보다 쉬울 거예요. 이제 티어에 맞는 무기를 들고 왔기 때문에. 애들 원콤 납니다. 물론 애들 더 세지면 원콤이 안 나겠지만. 아유, 미비 센거 봐. 세지만 그만큼 좋은 보상을 주기 때문에 착한 친구야. 분열은 깔끔했다. 아까 읽어봤던 거좀 반짝이 있었어요? 예, 조작감 구리죠. 저도 맨 처음에 조작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야, 스페셜 플레이스 도전 과제를 달성한. 뭐야, 여기 화장실이야? 아니, 응? 아닌가? 근데 무슨 도전 과제지? 스페셜 플레이스. 이걸 도전 과제라. 가시 없고 공룡 없는 똥겜입니다. 갓겜의 조건 예시. 대각 공격력이 없, 대각 공격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 계산하시고. 아유, 저거 되게 짜증난다, 진짜. 어차피 몹들도 대각 공격되는 애들 별로 없어서. 아, 왜 뒤로 막어? 복제 떴다. 복제가 제일 개꿀이야.
자율 경비. 아이고, 저도 읽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격도 선입력이 안 돼요. 불편해. 선입력 안 되는 거 진짜 불편함. 이거 그냥 팔까? 비싼 거긴 한데. 티 붙은 거 귀찮아서. 네, 돈 좀 벌었기 때문에 비싼 것도 그냥 팔아버립니다. 모든 것은 큰 뜻을 위해. 아, 얘 해제됐네. 한꺼번에 옮기지 말걸. 실수했다. 집으로 보내는 거. 난이도 세 종류 있습니다. 지금 보통 난이도고요. 귀찮아서 대충 하다가 손을 봤네. 로켓 배송 개꿀인데 저거. 저기 밑에 길도 가봅시다. 아닌가? 3층 가자 그냥. 더 있어서 뭐해 여기. 난이도 세 가지 있는데 중간에 있는 게 추천 난이도라더라고요. 그걸로 쉬어요. 아, 가만히 좀 있어. 예, 황금 상자. 회색 두더지님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 넘어갑시다. 아, 이런 거 다 판다. 아, 내열 유리고 나가리고. 어지랑 난이도가 확 다르네요. 이응이응님 후원 감사합니다. 난이도가 올랐죠. 이거 더 상급 던전으로 올라왔습니다. 황금 상자. 파손주이네. 이런 거 집으로 보냈어야 했는데, 일단 집으로는 못 보내지만 저주 해제가 있으니까 저주 해제를 쓰자. 너 보스 도전해볼까? 야, 일로 와봐. 아이. 일로 와봐, 일로. 아, 실패. 일로 와봐. 아, 아깝다.
떨어뜨려야 되는데. 님도 일로 와봐요. 일로와. 아니. 아, 진짜. 쟤 너무 짜증난다. 저런 애들 잡으려면은 활 들고 다녀야겠죠. 황금 상자 취급주의. 요거 바로 갖다 팔아버리고, 이거 10개 모인 거 바로 집으로 보내고, 스택 겹쳐주고, 요것도 스택 겹치고, 저주 해제는 일단 들고 있죠. 슬슬 보스 나올 것 같은데? 저기 보스 아니야? 아이, 취급주의가 3개나 나왔어? 저주 해제를 할 때가 왔다. 역시 침묵화 수인을 넣어야 돼. 보스 한번 가보죠. 텐트다. 와, 프레임 높은 거가 롱스톤이다. 와, 포켓몬스터. 잠복 소환하네. 아야, 너무 아파요. 얘 때려주냐? 때려줘야지. 니들 이 공격 다 방패로 막을 수 있음. 건방이 이렇게 좋습니다. 와와와 피 폭수기요? 상자 못 여네. 더 맞으면 아프겠다. 더 맞으면 위험하겠는데. 아, 오지 마세요.
미안해요. 오지 마세요. 막 샀다. 가드 되죠? 이게 바로 건방이다. 깝치지 마라. 아, 형님, 아야. 아니, 뒤로 박았어. 아! 아, 이제 포션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 아니. 아, 미안해요. 때리지 마셈. 때리지 마셈. 포션 다 썼습니다. 아이, 저거. 됐다. 딜 타임. 뭐야, 머리도 때려야 돼? 에, 잘 가라. 수고링. 타격 수비 같다고요? 어떻게 이 좋은 무기를 보고 그렇게 혐오스러운 걸 떠올릴 수가 있죠? 인화성 가루 이런 거 다 팔어. 이런 게 비싸단 말이야. 나중에 이 페이지 같은 것도 나올려나? 역사서 이런 것들 비싼 거거든요. 나자의 기록 이런 거는 최고가야. 그러면은 이거 바로 팔고. 이런 것도 팔고, 이런 것도 팔고, 이런 것도 팔고, 뭐 나머지 싹쓸이 다 담아서 집에 가면 되겠다. 끝. 부자. 부자가 될 거야. 열쇠 3개 꼽았습니다. 하나만 더 꼽으면 돼. 또 수제를 불리치고 다섯 번째 문이 새로 열려서 넌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어. 아, 분수충 진짜. 어쩌라고, 꺼져. 그냥 가진 것에 만족해. 윌, 넌 아주 멋진 상점을 가지고 있잖아. 게시판에 새로운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 상점이 그렇게 크면 주변에서 너를 도울 조수를 고용할 수도 있어. 마을에서도 이제 기술 던전 진입을 허락하고 있어.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네가 내 말을 듣겠어? 난 내 갈 길을 가겠어. 늙은이의 잔소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겠지. 이제야 말귀를 알아먹는구만. 근데 이거 사망 플래그 아닙니까? 주인공 사망 플래그. 저 아이템은 뭐길래 하나도 안 나오지? 할배가 갑자기 최종 보스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경고했건만 크크. 갑자기 막 3단 변신하고.
빈센트 둬야 됩니다. 골드 같다고? 미안. 어제 다음 던전 맛보기를 하고 장사를 할까? 아니야, 장사 먼저 하자. 아니다. 아닌가? 이래서 눈치 빠른 꼬맹이는 싫다니까. 이게 제일 비싼 거지. 나자의 기록 2만원짜리입니다. 22,000원 해볼까? 2만원짜리라는데? 21,000원? 사막의 역사 3이 그 다음 비싼 거. 왜 3, 1, 2 순서로 비싼 거지? 야, 18,000원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잡다한 것들 팔고 사막 강철 주괴 11,000원보다 싸다. 만원 해볼까? 너무 바가지인가? 글쎄요. 이게 7,000원이고 이게 만원이면 11,000원이면은 이 안에는 9,000원 정도 할라? 일단 만원에 팔아보자. 고도 부상 코어 이것도 한 15,000원 하지 않을까? 열자기 엔진보다 비싸. 15,000원에 올려보자 일단. 크, 비싼 것들만 가득 올라갔구만. 다음 던전도 한번 가봅시다. 위위얼 히얼 투 흠퍼레스티. 기술 던전. 진짜 기술 던전이네. 공밀레 던전. 아 뭐야 저거. 방패로 택도 없네요. 아니 왜 못 먹어? 아니 내 아이템. 얘 또 뭐야? 포션 없죠? 아 있네. 포션 먹으면서 맛보기 좀 돌아봅시다. 수호자 경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되지. 경비는 작다. 수호자는 거대하다. 던전의 밑에는 거대한 상자 앞에 거대한 괴물이 있다. 나는 아직 단 하나도 지나치지 못했다. 여기 세 번째 던전인데?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다른 이들이 사막과 기술 소자를 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영광은 전부 내 것이다. 이거 피트 일기였어? 주황색 괴물은 소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주황색 괴물이 대체 뭘 말하는 거지? 응, 봤어. 이미 내 손에 죽었어. 저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거 뭐야 대체? 어, 밟으니까 죽었어. 찍. 최근에 보초가 기이한 위치 오류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보초의 보고 위치와 예정된 루트가 일치하지 않는다. 마치 사방으로 텔레포트 되는 것만 같다. 제가 죽였습니다. 아, 얘왜 이렇게 피격범이 작어? 편집 안된 버전으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풀 버전. 오케이. 아, 이거 빨리 무기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거 답답해서 언제 잡고 있냐, 이거. 아니, 김더즈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야야야. 아직, 아이. 아니, 다 막고 있어. 저거 가드 되나? 난민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가드 되는구나. 건방이 또. 어서오세요.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 온천 좋다. 피 쭉쭉 차는구만.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역시 건방. 아, 근데 저거 방향 잘 맞춰야 막을 수 있어. 저 플라즈마 구체는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안 때려지는데요? 나만 아픈데? 그냥 잡졸 다 잡으면 알아서 없어지는 거구나. 낚싯대 같은 거 먹었는데? 처럼 보이는 방을 찾았어. 중앙엔 정말 희귀한 유물이 있었지. 포기하지 않으면 방랑자가 나타날 거야. 사막 보스 잡았습니다. 황금줄. 이거 낚싯대 맞지? 원숭이 창? 뭔 창이요? 강화석 갖다 팔고 오늘 주워서 돌아가자. 여기 비밀방 없지? 그런가? 던전. 아, 일단 돌아가자. 일단 집에 가자.
3단계 상이에요. 곤란을 틈타 초콜릿을 하나 먹고 무기 공격력이 똑같네. 공격 속도, 리치 이런 것만 다른가 보다. 활만 공격력이 낮고. 일단 대검 빼고 이걸 껴놓을까? 장사하자. 일단 은행부터 가봅시다. 돈이 돈을 벌게 하십시오. 올인 좋습니다. 제가 마법을 부려보자. 뭐지? 사기꾼인가? 돈 쓰러 오세요 여러분. 동락한 망가진 배터리. 500원부터 시작하는군요. 그러면은 한 2,000원부터 땡겨볼까? 최대 4만원. 얘들이 얘가 4만원일 거고, 여기까지 한 35,000원 정도 하겠지? 얘가 한 2만원 정도 하려나? 그러면은, 망가진 배터리 한 5,000원부터 해볼까? 5,000원부터 조금씩 줄여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코인. 같은 위치에 곱하기 2. 야, 유리 쪽 잘 안 팔리더라고요. 구리류.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팔겠습니다. 아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 팔려. 테슬라 코일. 이건 좀 싼 거네. 500원. 한 얘도 5,000원부터 시작해볼까? 5,000원이 비싸다고 하는군요. 4,000원. 별로 호구 잡혀도 상관없어. 볼프람 암석. 너도 5,000. 어? 코털 표시 떴다. 저 돈 많은 사람 아니야? 코털 표시 뜨면? 500원. 플라스틱 필름 한 2,000원 하려나? 아, 딱히 이제 호구지 태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비싸게 팔면 되지. 도체금속. 아, 이거는 1,000원도 안 하겠다. 700원? 사라. 샀다.
무기 사러 오는 애도 있네. 이거 올려볼까? 버스터 대감. 이거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한 비싸게 해볼까? 3만원? 5만원? 비싸게 해보고 안 사면 깎지 뭐. 볼프라 맘석 5천원부터. 5천원이면 팔리는구나. 테슬라 코일도 팔렸어. 뭐지 방금? 방금 뭔가 떴는데. 조수가 도둑놈 잡는구나. 잘했어. 5만원 너무 비싸대요. 4만원. 드디어 도둑을 잡는구나. 볼프람 5천원이면 팔리는군요. 이야, 잡템하나 5천원이면 좋다. 배터리 4,000원도 실패했지. 3,000원. 구리 릴 팔렸나? 3,000원 성공했다. 5,000원보다 비싸니까 한 6,000원 해볼까? 직관러인 줄 알았는데. 전선은 망가진 배터리보다 싸니까 적어도 4,000원 이하, 2,000원 이상. 3,000원에 올려보자. 아 근데 이거 진짜 비싼데? 이거 앞에 던전에서 비비는 거보다 빨리 여기 올라와서 2티어에서 노는 게 훨씬 낫구나. 빨리 티어를 올리는 게 중요하네. 구리 릴보다 텅스텐 릴이 비싸? 8,000원? 1층에서 먹은 잡템들이 이렇게 비싸. 검 4만원도 안 사네. 이래서 티어를 빨리 올려야 됩니다. 수은 700원보다 비싸. 1,000원? 수은 탑니다. 수은 한잔 오실? 불로불사 불로장생 가능. 저승에서 황금줄도 팔아봐야 돼. 수은보다 비싸다고? 그러면 1,500원 해볼까? 잡템들 가격이 이렇게 비싸게 나오니까 좋은데. 도둑이다. 야 조수야, 너 도둑 잡으라. 수은을 저거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군요. 1,500원 해볼까? 할머니 수은 싸게 샀다고 좋아하시네. 전선. 야! 그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이거 아니지? 수은 가격 책정 안 한 거 주워간 줄 알았네. 이거 전선. 와 잡템도 3,000원에 팔리고 막 그러네. 수은 1,500원에도 팔리고. 이거 돈 벌기 갑자기 엄청 쉬워졌네. 근데 그만큼 내가 사야 될 아이템 가격이 올라갔잖아. 뭐야, 문 닫으니까 도둑도 그냥 가네? 도둑도 영업시간에만 도둑질하는구나. 상도덕 때문인가?
인기 높음, 인기 낮음. 인기도 이렇게 표시되는구나. 도벽 때문에 취미로 도둑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막의 역사. 아, 이거 위에 있던 건데 밑에 내려왔네. 도둑놈 때문에. 야근 수당 줘야 도둑질한. 유리관에 한번 넣어볼까요? 유리관 왜 설명이 없지 저거? 얘 인기 없어졌다. 15,000원에 비싸다고 안 사네요. 이걸 유리관에 15,000원에 넣는 건 어떨까? 젤리질코님 반갑습니다. 화염보석 다 팔아도 상관없지 이것들. 찍찍. 만원이어도 산다. 개꿀. 그럴까요? 1.5배로 올려볼까? 50% 할증. 과연 유리관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인가? 1.5배 가능? 응? 물량 내놔. 빨리 무기가 사실 제일 급한데 아마 무기 재료가 없을걸요? 저 이상한 거 저거 부족함. 일단 희망 목록에 추가하고 인센트요. 어차피 무기 바꾸면 인센트 날아가지 않나요? 이제 백화점 가능한가? 되네? 이건 합시다. 백화점을 원한다면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이제 아이템 다 낄 수 있겠다. 엠포리움 도전과제를 달성한. 번쩍번쩍 하구연. 이제 이것도 다 사야돼. 얘 퇴근했네. 어디갔냐? 야 너 도둑이지 나. 아이씨. 이런 애를 잡아. 도둑들이 저렇게 길거리에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니. 이 마을은 틀렸어. 얘 왜 자꾸 느낌표 띄우지? 어? 5,000원어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응이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 짝. 이 마을은 망했어. 도둑이 득식을 대고 있어. 도둑놈 소굴이야. 때리고 맞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피하고 아이고 피. 아야야야. 데미지 33365. 으악 미믹이잖아. 미믹 패턴도 추가되는 것 같은데. 나왔다. 용접기 나왔어요. 이거 다음 티어 갈때 필요한 거야. 다음 티어 무기 만들 때. 그보다 엄청나게 아픈데요. 배터리. 미믹은 강하지만 좋은 아이템을 주죠. 아이, 뭐야 저건 또? 너도 배터리니? 뭐지?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너 터지지? 아니네? 뭐죠? 그냥 호구 같은 무기인가? 그냥 평범한 호구 1인가? 아야 이건 또 뭐야? 아니 왜 이렇게 호구 같은 애들이 많지? 최종 던전 바로 전인데. 아 이거 주워야 돼. 둥지처럼 보이는 방을 찾았어. 전에 봤던 겁니다. 창지. 이거 모아서 찌르면 데미지가 좀 센가? 죽창. 창도 조금 써보자. 세긴 세구나. 죽창맨. 제목이 왜 이렇게 라야 노벨 제목 같죠? 노렵습니다. 비밀방. 이거 아이템 좋은 거 주는 대신에 눈알이 나를 노리는 그곳이다. 아유, 또 이런 종류 몹이야? 이런 종류 몹이 제일 싫어. 일단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보자.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파밍하면은 왕눈이가 저 찾아옵니다.
콘덴서. 적당히 파밍하고 빠져야 되는 곳이지만 더 파밍해보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나에겐 포션이 있다. 물약 전사. 아파요. 으악. 나 이럴 때는 방패 생각이 간절하단 말이지. 공속댐의 DPS는 건방이 더 높겠다. 물론 이제 리치 차이가 나지만 AC 어댑터. 요것을 이런 전선 같은 거에다가 덮어 씌우는 것이다. 전선보다 황금줄이 더 싸지. 어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황금줄에 덮어 씌우자. 처리 목재, 배터리. 배터리가 더 비싸네. 이거 봉인 풀면은 저거 겹치면 되는데. 아우 이거 애매하네. AC 어댑터.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비싸네요. 일단 포션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꺼내긴 꺼내야지. 이거 팔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가자. 나와라 눈깔매. 온다 눈깔매. 아이 좀. 아 저거 슬라임 진짜 싫어. 눈깔 지금 부들부들 되고 있죠? 빡쳐가지고. 동력 공급기. 으붐님 반갑습니다. 뭐하는 게임인지는 방제랑 똑같습니다. 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3개 떴다. 복사 3개 떴어요. 이거 바로 집각이다 이거. 일단 쿠팡 하나 떴고 진공관 트랜지스터. 아름답지만 용도를 알 수가 없다. 아, 진공관 너 미국 가라. 너도. 자 봅시다.
아르곤병, 동력공급기. 동력공급기가 더 비싸죠. 동력공급기를 전선을 동력공급기로 바꾸고, 이거 테슬라 코일을 AC 어댑터가 제일 비싸니까 이렇게 하고, 남는 망가진 배터리를 이걸로 교체하고, AC 어댑터 하나 더 있네. 배터리 저주해제가 없어요. 아, 5개짜리로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 저주해제가 없다고요. 저주해제가. 배터리 그냥 팔아버릴까? 아, 이렇게 5개씩 바꾸면 되는구나. 누굴 집에 보내지?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아, 몇개 팔긴 팔아야죠. 세무 물량? 갑시다. 어차피 교체할 거니까 교체할 것 중에 제일 비싼 거는 팔자. 테슬라 코일이 제일 비싸지. 어차피 교체할 거니까 이거 팔자. 이거 15번, 이거 18번, 이거 팔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러면 AC 어댑터 10개 나오고, 암석으로 누구 하나 집에 보내고, 아르곤 병도 옆에 떼고, 5개가 최대일걸요? 아무거나 집에 보내도 될것 같은데. AC 어댑터 최대가 10개면 몇 개가 최대일까? 그죠, 이게 보통 높아지면 10개가 최대더라고요. 팔자, 셀 배터리. 아, 근데 셀 배터리 비싼 건데. 용접기 저거 강화 재료 맞습니다. 볼프람 암석 이런 거 필요 없어. 싼 거야. 텅스텐 릴도 조금 싼 거고, 황금줄은 확실히 싼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10개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자. 포션 들고 가고, 에너지 축전기. 그러면 끝입니다. 나머지 더 파밍할 거 없지. 아, 그래도 이거 갖다 팔고 싶은데, 땅에 버려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겹치고. 지금 눈알 튀어나오기 직전인데? 기다려봐요. 이것만 파밍합시다. 누나 아저씨. 아, 가자. 집에 간다. 자리 서라, 누나. AC 어댑터는 5개 제한이 맞았습니다. 근데 동력 공급기랑
아르곤 병은 아니었나 본데? 아닌가? 눈알 안 잡아지던데요? 아니면 내가 잘못 때렸나? 원래 때려지는 건데? 너 무기 만들 재료 다된거 아니야? 3개 필요하네. 아니면은 저거 1대1로 교환되는데 인벤토리 부족해서 버려진 걸지도 모르죠. 진실은 저너머에. 소매상 가서 체크해볼까요? 아, 이제 소매상이 팔겠다 생각해보니까. 한 칸만 바뀌니까 안 되려나? 5만 원. 아, 여기서 가격 챙겨봐야지. 용접기 10,000원 정도 하겠네요. 3.75배라면서 대충 4배 잡으면은 14,000원 근처겠다. 1.4 정도? 와, AC 어댑터 진짜 비싼데? 이거를 그렇게 많이 구해왔다고? 아, 난 부자다, 이제. 12개 들고 있다. 얼마지, 이거? 6,9,9,7,5 곱하기 3.75. 아니, 나누기지. 18,660원이네. 대충 19,000원 찍어놔도 되겠죠? 부자 각이다. 아니, PASJ470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2만 가자고요? 가자. 근데 이거 인기 많으면 더 비싸게 팔리고 인기 없으면은 더 싸게 팔리던데. 이거만 19,000원으로 해봐야지. 아, 도둑놈 때문에요. 콘덴서 유리관에 넣어볼까? 유유JY님, 관로 감사합니다. 아, 장식도 다 떼버리네, 리모델링 할 때. 유리가 한 13만 8천원쯤? 저거 말고 더 배치할 장소가 있나?
공급기. AC 어댑터보다 싸구나. 동력 공급기 얼마였지? 김나성님 투게더에 이거 가격 다 올라와 있던데 그거나 볼까 그냥? 아니 아무 대충해. 아 대충 그냥 싸게 팔어. 아이 뭔 아이 그거 일일이 확인할 시간에 빨리 팔고 빨리 던전 돌면은 돈 더 많이 벌 수 있음. 이거 리얼 반박 불가. 아 그냥 싸게 팔고 회전율이나 더 높여. 아 몰라 대충 팔어. 회전율이 더 중요해. 조수한테 맡길까요? 근데 일단 가격은 체크를 해야 조수한테 맡기잖아요. 아 싫어 30% 싫어. 30% 저거 너무 한 것 같아. 10%면 몰라. 뭐야 1% 내렸어? 떡락해. 아. 마이너스 1%라고? 아 일주일짜리구나. 아이 돈 더 넣으려고 했는데 막혀있구나. 이렇게 하면 시스템을 몰라가지고 돈 더 넣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1% 손해봤다. 물약 좀 더 사고 아 이거 좀 이상해. 아이씨. 물약 만들 때 뭔가 좀 이상해. 어쨌든 장사를 합시다. 아 장사하자 장사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한건 마음에 안들어도 사죠. 장사하자. 아, 한 만원 하나 장사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한건 가까운데 다 넣어놓으면 되겠지. 물하 요거 두 개는 팔아야지. 시세는 알아내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모릅니다. 아 도둑놈 진짜. 나자의 기록 얼마였지? 2만원. 유리관에서 팔아야지. 아, 이 동네 도둑놈 왜 이렇게 많어? 축전기. 배터리보다 비쌉니다. 4,000원 정도 해볼까? 좋다고 사갈 것 같은데.
빨리 사가라. 문 닫게. 어, 돈 많은 사람 왔다. 과연? 아, 왜 그거 집어요, 아저씨. 도둑놈이다. 아이, 뭐 가게 도둑놈 두 명이 같이 있어. 아, 비싼 거 훔치러 가는 거 봐. 아, 조수야, 뭐하냐? 아이, 도둑놈 또 왔어. 아, 비켜, 조수. 길막하지 말고. 조수 저거 길막이나 하고 일 똑바로 하는데? 아이고, 도둑놈 이렇게 많어. 아니, 손님은 없고 도둑놈만 있어. 아, 비켜봐. 그냥 조수한테 맡길까? 짜증나는데. 근데 이거 가격을 책정해놔야 조수가 파는 거잖아요. 가격 책정도 조수가 다 하나? 아, 비켜봐 좀. 아, 조수 짜증나네. 그리디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100만원 모멘트 남아. 아니, 조수 맨날 길막만 하고 말이야. 조수가 가격을 책정하는 건지 제가 책정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판매대에 올려주는 것만 조수가 판매하는 건가 보다. 아, 이거 17,000원도 안 사? 하긴 매대만 올려 매대에 올려둔 거면 팔겠죠? 아니면은, 아, 다 나가, 다 나가, 문 닫았어, 다 나가, 꺼져. 이제 조수한테 맡기고 팔겠습니다. 누리님 반갑습니다. 아,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동업자가 있어야지. 부자가 되었다. 근데 저거, 저 아이템 대체 뭐야? 이거 두 번째 던전 가서 저거 가져와야 업그레이드 할 것 같은데요? AC 어댑터로 부자 돼서. 저거 없는 아이템이 뭐지? 비싼 거만 모아서 직접 팔고. 저 없는 아이템 뭐지?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다음 티어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 재료가 없네. 이거 사막 한 번 더 갈까요? 고기 방패까지 고용. 탱커라고 해야죠. 고기 방패라니. 세 번째 던전이 여기던가? 사막 밧줄?
사막 한번더 갑시다. 왜 밧줄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 아, 이게 왜 지금 나와? 그냥 운이 없어서 못 먹은 거겠죠? 비밀방 반짝입니다. 바로 알수 있게 반짝거려. 거기에 떨어지면 됩니다. 네, 맵 들어갈 때만 잠깐 반짝여요. 아, 카드를 더 올리고 있었어야 했어. 보수가 도둑놈은 100% 다 잡으려나? 비싼 템은 직선 팔고, 싼템은 조수가 파는 게 낫겠다. 저거 안 쳐지던데요? 사용 회색으로 뜨더라고요. 여기 싹다 집어넣으면 로켓 배송해줍니다. 포션은 들고 가고. 뭔가 한번 깼던 던전 다시 올리니까 기분이 좋은데. 도굴도 맞고 문화재 훼손도 맞습니다. 게다가 위험해서 출입 금지였는데 주인공이 땡깡 부려서 다시 열었어. 주인공이 대단히 악당입니다. 방금 빛나는 거 보셨습니까? 쟤는 데미지 아닌데. 아, 다른 템 넣어주면 가만히 있어요?
내 마음이야. 입이 늦었나? 입이 늦었네. 내 마음도 몰라주고. 꽉 차서 부들대고 있네, 계속. 아, 미미기기 왜 나와? 이봐요, 미미씨. 와, 포션 많이 나왔다. 개꿀. 액괴. 글쎄요. 액괴한테 맞아본 적은 없는데. 제 아이템도 훔쳐가요. 저렇게 개 나쁜 놈입니다. 1500딜 정도 뛴다고요? 미쳤네. 애교한테 맞으면 끔살 당하는구나. 빨리 털고 가야겠다. 액괴. 아, 15,000이요. 빤스런하잖아. 길망노도. 무섭다. 아, 근데 왜 밧줄은 하나도 안 나오지? 아, 액괴님, 온천은 매너예요? 젠틀한 분이시네. 인간이 잘못했다. 인간이 미안해. 액괴님은 젠틀하신데. 밧줄을 왜 뜨냐? 드디어 나왔다. 쟤들이, 쟤가 밧줄 주는구나. 이제 소매상한테 살수 있겠죠? 근데 이거 보스 몹 나오나? 화면은 더 좋네. 모험에서 번 돈을 밤에 모두 탕진하네. 옥새 또 나오나? 없네? 그러면은 왜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여긴 왜 있는 거지?
멈췄어요. 아, 버그게임. 포탈 열었습니다.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장비들 다 업그레이드 합시다. 요거 3개 더 사서 신발도 강화하고 불에 타지 않는 밧줄이다. 용접기도 사서 무기도 강화하죠. 역시 돈이 최고야. 용접기 하나면 더, 하나만 더 사면 되니까. 이거 인센트도 해야 됨. 떼굴. 아, 반단하는 말고. 저건 어차피 바로 다음 티어로 업그레이드 할 거라서. 돈 쭉쭉 줄어든다. 이제 이거랑 이거랑 이것까지 던전 한 번 더 돌고 오면은 다 마련이 될 것 같아요. 풀강 얘는 왜 가격이 아직도 없지? 대충 2만원 하면 안 팔리겠네. 15,000 싸게 팝니다. 비싼 거면 위에 유리관에 넣어놓을까? 2만원. 하산에게 맡기겠습니다. 유헤라 하산. 아, 여기 넣는 거야? 망할 놈. 팔 거 좀 찾아볼까? 딱히 팔 게 없네. 이것도 다 팔까?
젤리는 여기 넣어놓고. 아이, 젤리 넣어놓자면서 왜 파냐고. 한 10개 정도 더 넣을 수 있나? 이거를 조수가 팔아준답니다. 30%는 지가 먹고. 들고 나른다고요? 아, 뭐잘 먹고 잘 살겠죠 뭐. 챙겨줬다고 생각합시다. 던전 가자. 아, 낮에는 던전 못 가나? 아, 낮에도 던전 갈수 있지. 조수한테 맡겨놓으면. 아, 위아래 차이라니요? 와, 무기 나왔다. 빨리 파밍해서 방어구를 만들어야지. 아, 아래 무기는 깡댐이 낫고 상태 이상 있습니다. 아야야. 벌써 다음 층이야? 뭐 1층에는 별볼일 없긴 하니까. 공학 던전입니다. 제 총굴에서 본것 같아. 똑같이 생기네. 김태훈이 머소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게 맞네? 이런 게 어딨어. 아, 잠깐만요. 빨리 방어구를 맞춰야겠다. 너무 아프다. 저거 발 달리고 탄피처럼 생기네요. 아까 나왔던 애 똑같이 생김. 아, 물론 내용물은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어, 집에 보내버렸어. 아, 잘했어. 빠르게 파밍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돈을 빠르게 버는 법.
아야, 잠깐만 죽을 뻔했네. 내 까불 다 죽을 뻔했네. 또또또또또또또또 저주의 자랑 T 딱히 또 할 게 없네. 아니 팔자 그냥. 강화석도 많이 쓰니까 팔고 이런 것도 팔고 봉인해제 강화석 팔고 아니 팔라고요. 아르곤병 요게 비싼거지. 어 저거 실루엣만 보면은 똑같은. 더 파밍할 건 덕지도 없지 않나? 피해요. 와 잠깐만 왜 이렇게 세? 어이구 맙소사. 일단 여기서 아니 200뎀이 뜨는 게 어딨어. 이거는 아닐보다는 너무 쎘다. 60뎀씩 뜨다가 갑자기 200뎀이 뜨는 게 어딨어. 빨리 방어구를 파밍해야 된다는 사실. 뭐야 저것도 막아지는 거였어? 건방이 이걸? 거의 다일 공격은 다 막네. 하드 코어라니 그런 불길한. 5번 던전에서 로그라이크가 되는 거임. 나중에 배영. 그러게요. 저 주황색 괴물 계속 언급되는데 언제 나오는 거야? 수호자 근처 있다면서요. 수호자 지금 4마리? 3마리? 잡지 않았나? 아야 저거 중매 있네. 냥냥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이고 찍찍 찍. 계속 맞는 중매.
와, 다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다. 체력만 날렸다. 일로와. 저것도 아이템 주는 애인가? 어, 건방이다. 아니, 너 말고, 이거 아이템. 아, 다 찼구나. 너 언제 다 찼대? 건방 이것도 팔면, 아니, 훈련용이야? 얼만지 보자. 얼마나네. 천 얼마 하겠네. 점점 엔딩에 가까워지시는군요. 아이, 코타르크님, 고마워, 감사합니다. 벌써 엔딩을 보셨군요. 연수명은 헐값이요. 이걸 엔딩이? 아, 내일쯤이면 엔딩 보려나, 그러면? 초를 못하니 답답하네요. PPA. 아이고, 답답하실 것까지요. 아이폰 감사합니다. PPA. 그 인디 게임 리뷰하시는 그분. 와와와와. 아, 내 아이템. 고개빵. 아야야야. 아니, 200댐씩 박히는 게 어딨어, 잠깐. 야, 짤까? 도망갈까, 그냥? 그러고 보니 근전 무기로 잘 싸우고 계시네요. 저는 컨트롤이 너무 안 돼서 주창으로 아, 콕찍콕찍했는데. 아야야. 근접. 근접이 맛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활님 그립습니다. 테슬라 코일이 몸빵하면 되겠지? 아니지, 이제 돌아갈 거면 몸빵할 필요가 없지. 아, 돌아가자. 웃음소리요? 자본주의 미소인데요? 역시 고인물 중괄호님, 상남자 특 고인물 특 졸렬하게 상남자 특... 중거리 원거리 무기 쓰지 않음. 맞대고 싸워야죠. 뭔가 감사합니다. 사실 그냥 맨 처음 업그레이드한 무기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방어구 업그레이드 합시다. 이거 그냥 소매상 가서 사자. 저 이상한 널따란 거 4개 필요하고, 휴지 구겨진 거 1개 필요합니다. 소매상고. 요거 4개. 아우, 비싸다. 깎아줘. 너클. 상남자 무기시네. 휴지 하나 필요하죠. 아, 이거 버릴 수 없나?
골드가 없구나. 사운드 트랙. 예, BGM 좋더라고요. 돈 내놔, 돈. 12만 3천원? 이거밖에 안 나와? 너 다 빼먹었지, 너? 장사 한번 해야겠는데? 꽁쳤네. 장사하자. 빨리 와서 돈 쓰세요. 빨리 돈 쓰세요. 아, 혹시 중괄호님 스팀 아이디 알 수 있을까요? 친구 신청해도 될까요? 허락해 주신다면 뭐 가문이 영광으로 삼겠사옵니다. 시브레이스 요겁니다. 저거 스팀 프로필이랑 저거 저 뭐죠? 트위치 프로필이랑 프로필 사진 똑같으니까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야말로 영광이죠. 아, 친구 추가 왔네요. 일단 요거 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는 사이버 친구가 있어요. 아, 도둑 또 들어왔네. 게임을 닫아놨다고요? 아, 그런 것도 닫을 수 있나? 언제 닫아놨지? 저거 무기 얼마 안 할 텐데. 수은도 팔고. 어? 코스야 맞다. 코털. 코털 왔다, 코털. 아, 도둑놈도 왔다. 아, 도둑놈 왜 이렇게 많이 와? 야, 조수야, 뭐하냐? 도둑놈 잡아라. 내가, 어? 수호자도, 어? 잡는 사람인데, 어? 도둑놈 따위가, 어? 어딜, 어? 쟤는 왜 안 와요? 아, 왔다. 아, 인기도 하락했네. 인기도 낮은 건 그냥 팔지 말까? 아, 그냥 던전 쭉 빠르게 통과해서 파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막 그렇게 대작인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래픽, 사운드, 게임성 그냥 다 평범하게 좋은 것 같아요. 전투도 잘 만든 것 같고. 야, 야야, 비싼 물건 좀 팔게 해줘봐. 싼 거 팔면 생활비도 안 나온다. 아니 뭐 내가 누가 보면은 공사로 일시킨 줄 알겠네. 지금 30%나 떼먹으면서 남의 가게에서 장사하면서 내가 다 모아놓은 손님인데 거기 숟가락 살짝 얹으면서 30%나 달래. 말이 어반구요. 조수놈. 네, 조수가 자꾸 길막하고 그래요. 짜증난. 애들 결제 빨리 안 해주면은 물건 들고 튀면서 줄은 되게 잘 서네. 줄은 진짜 칼같이 잘 서면서 계산 안 해주면 들고 튀어. 용접기 만원 넘고 16,000원 조금 안되는군요.
15,000원 해볼까? 아, 16,000원 사야. 16,000원 고. 아, 고만 사, 나가. 아, 도둑놈도 나가. 이게 또 영업시간이 다 되면 도둑놈도 순순히 나가. 센트럴한 도둑놈들 같은. 자, 이제 장비 만들고, 인챈트 하고, 사장놈 사냥 나갈 때 내가 가게. 잡아주고 70나 주는데 너무하네 이거. 아이, 물건 떼러 가는 건데. 아니, 내가 물건 다 떼오는데, 내가 물건 떼오고, 손님 유치하고, 가게도 만들고, 아, 지는 물건만 팔면서 30%나 떼가. 아니, 네가 물건 떼오든가. 그지 같은 놈. 순수 매출의 30%를 내가 거기다가 물건 내가 다 떼오는데, 그것도 돈 내고 떼오는 것도 아니고 내 목숨 바쳐서 떼오는 건데. 저 망할 알바놈 저거. 목숨 걸고 칼 들고 방패 들고 전전 가서 수호자랑 맞다이 뜨면서 어렵게 벌어온 아이템. 거기서 매출을 30%를 떼가면서. 뭐? 그러면 안 되지. 알가 놈 저거. 맞아, 주인공이 알바를 해야 돼. 할인 매대 필요 없고. 에, 왕의 침대 이거 사야 돼. 이거 너무 오버헤드 안 했네. 저거 싸니까. 자, 다음 던전. 대충 던전 가서 한번 더 파밍하고 인챈트 하고 그다음 보스 잡을 스위치 할까요? 해봤자 가뭄에 콩나듯 30대 먹게 해주면서 근데 언제 또 해주냐? 알바 속마음 들켰죠? 아, 다음에 또 해줄게. 아, 미안해, 내가. 알바 맘도 몰라주고. 미안해. 미안해. 요거 남으면은 예전에 있던 거 아닌가? 아, 이 뒤로도 가는구나. 이거 필요 없는데. 어, 다 팔자, 이거. 필요 없다. 저거 중매 자꾸 맞네요. 까먹는다. 너클도 한번 써볼까요? 공속이 되게 빠르구나. 아, 공격 캔슬되네. 아, 이것도. 아, 이것도 괜찮다. 대장의 장갑. 내 물렁거리는 거 시공이라서 그래요. 너클도 한번 써볼까? 공격 캔슬이 되네. 뭐죠 이건? 뭔가 아이템을 먹은 건가? 뭐가 반짝거리는 거야 이거? 아이템도 아닌데.
포레스트. 반짝거리는 거는 저거 대사 있어서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아, 죽네, 자꾸 맞네, 저거. 아, 돈 모아야 워프 쓸 수 있지. 12,800원? 그 정도는 금방 모으겠지. 포션이나 잘 먹고 다니자. 저거 강화를 빨리 해야 방어력이 오르는데, 강화하기 전에는 체력만 올라요. 어, 채찍이다. 일로와, 죽매. 아, 비켜봐. 하다하다 상자가 길막이라네. 망가졌는데요? 망가져서 못 쓰나 보다. 한때는 대단한 채찍이었겠지만 지금은 달아빠진 가죽이다. 못 쓰는 건가 본데? 쓸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재료템인가봐요. 저걸로 다른 채찍 같은 거 만들 수 있나? 이제 방어구 업그레이드 하면은 보스전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 컨트롤을 가다듬어서 지금이라도 하든가. 끝나야. 중매는 가드. 잠깐만. 비싼 거. 비싼 거는 메뉴에 놔둬야 죽어도 안 없어져. 그냥 잡템인가? 전기선, 망배, 도체금속, 진공관. 비싼 거 다 판다. 에이, 팔어 그냥. 에이, 죽어서 날리는 거보다 낫다. 그리고 보탈 열돈 없어. 어차피 팔어야 돼. 이제야 보탈 열돈이 생겼습니다. 히다이님 반갑습니다. 보스 깨면 딱 끊고 또 하러 가면 될 것 같은데, 보스 잡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일단 보스 트라이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은 마을로 빠져나 가겠습니다. 저기 보스 아니지? 보스인가? 약간 무섭게 생겼는데? 문이 무섭게 생겼어요. 보스인가? 야, 이거 들고 가야 된다. 이거 대박이다. 용접기 3개다. 용접기 1개짜리 갖다 버려. 아, 괜히 버렸다. 저주 해제하면 들고 갈 수 있는데. 아, 괜찮아. 돈 몇백 원어.
돈 몇만 원 이제 와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닌가 중요한가? 여기 문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똑같네. 비반디네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던전이 돈을 줄지 안 줄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 3층이다. 예, 비밀방 몇 번 가봤습니다. 슬라임 나오는 거 가봤고, 바로 마을로 배달해주는 거 가봤고,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얘 4레벨이야. 아우 나 바로 귀찮어. 귀환비도 올라갔네. 펜던트 이용료 올라가는구나. 제논이 사실 흑막이었던 거임. 이래서 눈치 빠른 꼬맹이는 싫다니까. 아이템 털썩. 아이고 포션 이거 이제. 하! 왜 매달 포션 먹고 나면은 꿈을 나오지? 아 이거 방향 안 맞으면 가도 안 돼. 와, 얘 왜 이렇게 세? 아니, 왜 카드가 안 돼? 에헤이. 물 오염시키러 가자. 몸을 씻고 탕에 들어갑시다. 아이, 좋아. 거 파티 플레이 잘하네. 슬라임만 나오면 카드하면 되는데 저렇게 둘이 나오니까 카드를 못해. 생딜 좋아 보졌다. 아이고 물 썩었네 이제. 몸에 또 맞았죠? 용접기다.
아유, 비싼 거고 나발이고 다 팔어 그냥. 지금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저기가 보스방인가봐요. 아이. 아니, 카드 했잖아요. 아, 공속 너무 빨라, 얘. 포션 5개 정도로 보스를 잡을 수 있을까? 야, 못 잡으면 패턴만 구경하고 나오는 거지 뭐. 야, 프레임 높은 거 봐. 피하는 건가 그냥? 오우야. 카드를 똑바로 올리고 있어야 돼. 아이고, 맞을 뻔했네. 이때도 딜 되는구나. 이게 건방이다, 저놈아. 왜 이렇게 쉽지? 수호사 중에 제일 쉬운 것 같은데? 흑우였던 거임. 아니, 다른 수호자가 더 어려웠어요. 아, 이것도 다 들고 가야 되네. 근데 다른 수호자도 그냥 스펙발로 잡긴 했어요. 조금만 관리를 하자. 잡템들 다 팔고. 네, 너무 많이 팔았다. 과하게 팔았네. 그거. 보스 자네 어디 갔죠? 얘는 그런 거 없나? 다른 애들은 죽으면 아이템 3개 뿌렸는데. 도감을 보면 알 수 있겠지? 얘는 없네? 나쁜 놈이네, 이거. 아이, 또 못 먹은 아이템 있어. 약간 모기 죽은 모습 같은데. 얘도 아이템 안 주냐? 이거랑 책 3개랑 이거는 다른 애들도 다 줬는데, 고도 부상코 이런 거 있거든요? 얘도 보면은 육식성 식물 씨앗, 얘도 보면은 골레망의 에너지 수정 이런 거 주는데, 얘는 안 줌. 아니, 도감에 없잖아요, 도감에.
딴 애들은 고도부상 코어, 식물씨앗, 수정 이렇게 주는데 얘는 안 줌. 나쁜 놈. 이제 대머리 아저씨 나와서 뭐라 하겠죠? 제논 맞죠, 이름? 쉬익쉬익 거리면서 오고 있죠? 기술 수호자는 쓰러졌고 다섯 번째 문은 이제 열렸어. 늙은 피트의 말이 맞았어. 이제는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겠지. 너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달성했어. 내가 너에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도, 다섯 번째 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되지 않겠지. 문 뒤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내게는 보여. 네 눈에서 열정을 볼 수 있어. 호기심이. 넌 멈추지 않겠지. 내 할아버지도 그건 기대하진 않으셨을 거야. 행운을 볼게, 윌. 제발 무사해야 해. 여기서 궁금해 죽게끔 여기서 끊어야지.